뜻깊은 곤군절을 맞이한 오늘 선교각의 일꾼들과 봉사자들이 형용 선배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성의 있는 봉사를 진행해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라병 동지들은 정말 적을 위해 피를 바쳤던 운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깊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정말 우리들은 며칠 전부터 마음이 많이 설레었습니다. 곤군절날에 라병 동지들에게 기쁨을 드리자면 무엇을 해야 할까 서로마다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구례소인지 오늘 출근길부터 머리의 마음은 정말 유달랐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나오는 동무들도 있었고 정말 친자식의 종이 넘쳐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러병 동지들에 대한 마음이 부족한 것 같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러병 동지들이 로당장에서 우리 새 세대들에게 군인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봉사를 송이껏 하려고 합니다. 친아들, 친딸된 심정으로 온갖 지성을 다하는 이곳 봉사자들의 모습이 전쟁 로병들, 혁명 선배들은 뜨거움을 금치 못했습니다.